인간 생활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서로 연관시켜서 전 총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사람들 엉뚱한 것을 믿어요.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하는 걸 갖다가 판가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기록이. 이 통시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느냐, 무엇이 안 변했느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뭐가 같으냐, 이런 걸 갖다 밝혀내는 거죠. 들어오세요. 집이 좋은데요? 네. 마당이 있어서 좀 괜찮죠. 그전에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매일 여기서 다니고 하니까 아주 편해서 이리 다녔고, 지금은 또 뭐 차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늙은이 살기는 괜찮아요. 이건 잘 불리네요. 예. 예, 거기 사람들이 또 줘요. 예, 이제 내가 참 고맙다고 사례를 하면은 이런 선물 하나씩 주고.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그냥 뭐 적당한 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중 장소와 시간과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여기가 내 서재입니다. 아주 좀 복잡하고 예, 책이 너무 많아서 좀 골치가 아프죠. 내가 버릴래야 또 버릴 수가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헛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늘 야단을 맞습니다. 그 왜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 쌓아놓고 있느냐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할 자리도 없어요.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인간 생활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사회학적인 조사는 대개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을 가서 조사표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쓰는 게 사회학적이라면 인류학적인 조사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갖다가 상호 연관시켜서 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그걸 분석해서 책을 쓰는 게 인류학적인 방법이고.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옛날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간촐락 평창로에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가장 오지를 찾아서 그래서 은초사를 하게 됐죠.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평창 두개산골 50년. 이거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인류학 공부를 은지호사를 한 거예요. 50년이 지난 뒤에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이 사진 오고 거기서 45일 동안 아침 감자, 점심 감자, 저녁 감자 거긴 여름 되면 쌀이 한 톨도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주 산중에 옛날 화장된 동네인데 그래서 아침에도 감자 한 사발, 점심에도 감자 한 사발, 저녁에도 감자 한 사발 삼식 감자만 먹고 지내면서 조사한 보고서 책입니다. 그때 어떻게 버티고 45일 동안 감자 먹으셨어요? 그건 뭐 원래 난 또 목숨도 괜찮아요. 인류학자들은 대개가 또 그렇습니다. 외국 인류학자들도 60년대에 평창 다닐 때 그때는 동대문 근처 이제 연숙에서 한번 자고 차를 타면 이제 한 5시 그렇게 타면은 그게 한 점심 지나가지고 도착하거나 그게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참 동대문역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떠난다는 게 그게 아주 먼 여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기록을 해봐야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그 조사, 학술 조사에 그게 없으면 뼈대가 안 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와는 다르거든. 고립된 사회, 오지 중에 오지, 60년대 초에 어디 가든지 그런 옷차림은 없었다고요. 소년 오고, 20대 청년 오고, 흰 바지 조끼를 입고, 머리를 또 땋고. 내가 이제 고립된 사회를 연구하려고 그런 게 그런 데 가면 좀 오래된 옛날 관습 예를 들면 옷차림이라든가 집 모양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아주 옛날 전통적인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산촌 중에서 그런 오지 중에 오지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봉산리. 전 잘 있었습니다만, 예, 전 건강하십니다. 예, 건강해서 좋습니다. 예, 예. 작년 겨울에 조금 아파가지고, 예. 서울 병원에 가서. 예, 청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척추 수술했어요. 교수님은 뭐 건강 아주 여전하십니다. 그냥 끈거리 지내고 있습니다. 58년도. 그렇지, 58년도. 맞아, 알지도 못하.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도 오시고, 뭐. 아니, 그렇게도 오시고, 뭐, 해마다 오시고. 최기영 씨. 네. 이 부인이고, 최기영 부인이고. 요 큰아들,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그때 결혼해서. 예, 그런.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딸이고. 그럼. 금숙이라고. 그 다음에 종성이. 안성 산다고 그랬는데. 종성이가. 예. 예, 그쪽으로 돼서. 동네에서 영장 받아놓고 집에 내가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10여일 동안 이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 저 집에서 오라, 뭐 그냥 계속 초대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다가 집에는 맨날 밥 해놓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밤때를 덤비길라 하니 뭐 얻어 먹을 시간이 있어요. 아, 그때는 그랬어요? 아, 그때는 밥을 주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오면 울리. 이제 마지막 보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많이 변했으니까. 천지 인상이 지금이나 그때나 인상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뭐, 저기, 거리를 안 두고 그냥 대부분 사고 있지. 잡지도 그때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아, 그때도 술 좋아. 나도 술 많이 먹고 교수님도 술 좋아. 지금도 좋아하시는지. 여러 사람이 한 잔씩 주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과음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리감이 우선 없어지니까 좀 친밀해지죠. 그러니까 있는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걸 나쁘게 쓰질 않을 거다. 우선 그런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우라 배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사리골 내가 보는 방식하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생활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류학자들이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고 그런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게 강하다 보면, 실제를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관점으로, 행위자의 관점. 왜 입각해서 이제 그걸 보려고 합니다. 나루타 한강 수가 되었네 이 삼사월 긴게네 정심은 궁구사러도 봉지서 딸 긴긴밤에 임없이는 못살어
아래랑 전통적인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이유가 도시화가 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을 전부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인류학자들은 이제 가서 가족, 친족, 혼인, 예? 교통, 상업이라든가 모든 거를 인간 생활을 갖다 다 연관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야만 이제, 예, 그게 변화했을 때 또 조사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